그런데 요동성을 이렇게 함락시킨 당태종의 이제 다음 목적지는 안시성이 되는 건가요? 아니고요. 네. 백암성입니다. 또 있었어요. 네, 백암성이고 근데 백암성주가 항복을 해요. 네. 그 백암성 다음이 안시성이에요.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그냥 건안성이나 평양성 그냥 바로 치러 가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옛날 싸움에서 아주 신속하게 바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나의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지나쳐서 갈 수 있지만 그런 자신 없으면 성을 지나쳐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? 후방에서 성에서 나와서 공격하겠죠? 그렇죠. 이게 항상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끊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평양성 가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를 안시성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. 네, 너무나 유명한 전투잖아요. 그렇죠. 뭐 영화로도 잘 알려져요.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안시성 전투에서 잘 알고 있는지 영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해보는 퀴즈 그렇죠.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 좋잖아요. 고맙소. 안시성 사람이십니까? 성주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성주일세. 내가 양만춘이라니까. 내가 이거 보고 이거 이 영화 이거 역사 왜곡이다. 왜요? 이거 역사 왜곡이다. 왜요? 성주가 너무 잘생겼어. 왜 성주는 못생겨야 됩니까? 너무 관리가 잘 됐어. 치아가 너무 하얘. 저는 고구려 인식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. 요하지방에 소금 나오잖아요. 소금으로. 하얗지. 왠지 뭐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조금 너무 젊지 않나.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? 왜 나이가? 어떻게 보면 이 안시성을 지켰던 성주. 하긴 그러면 18살이었어요. 네. 하긴 또 그렇네. 그러면 당연히 양만춘도 30대 초반일 수 있고 네. 조인성 씨가 지금 3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요. 네. 이 안시성 싸움 이야기할 때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누구냐면 양만춘이 누구예요?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. 저 성주 이름이 맞아. 양만춘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저도 양만춘 잘 몰라요. 그래요? 그래 공부하세요. 선생님 공부를 좀 해주세요. 교수님. 양만춘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. 그러게. 그래서 양만춘함 그 군함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 군함도 네. 있구나 진짜. 네, 근데 약간 그렇게 닮은 근데 역사 기록에는 네. 양만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. 그냥 안시성주라고만 나옵니다.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그 명나라 때 웅대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연희소설 당서지전 통석연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. 이 소설에서 창작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양만춘입니다.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소설 속 가상인물. 네. 어머, 이럴 수가 역사로 알고 있었어요. 그 소설이 조선에 전해지고 당시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이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그 자긍심, 자부심을 그렇죠. 그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그 양만춘이라는 안시성주의 이름을 이제 자꾸 이제 기억하고 퍼뜨리게 되죠. 극도로 낮은 확률로 진짜 이름이 양만춘이었는데 그걸 그냥 나중에 썼더니 똑같더라라는 확률은 없는 겁니다.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중국식이잖아요. 한문식이죠, 한문식. 어쩐지 좀 어색하더라. 한문식 투라서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장면도 확인해 볼까요? 네. 아, 여성 특공부대. 아, 저 서련 씨가 네. 여전사로 나오잖아요. 와, 칼도 잘 쓰고요. 그러니까 양만춘에. 네. 저도 저런 액션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잘할 텐데. 아, 진짜 해보고 워낙 싶은데. 저기 활동적이고 운동신경 좋아서 날라다닐 텐데. 운동신경 있어요? 저 장난 아니에요. 아, 진짜? 잠시 좀 날라주세요. 저도 참 장난했는데.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. 저 안시성 전투에서 여자들이 저렇게 싸웠다는 기록을 그러게.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서련 씨 역할 자체가 저기서 안시성주의 친동생으로 나오고. 그렇죠. 백하라는 또 여성 부대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무슨 남동생이 있었다든지 뭐 그 정도 아닐까. 저는 네.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요동성도 그랬었고 백하도 그랬었고 성의 일원이라면 남녀를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같이 열심히 싸웠으니까 저는 당연히 여성들도 싸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근데 활이 석궁이었단 말이죠. 네. 거기다 막 칼을 그때 당시에 막... 석궁을 저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해가면서 사용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약간은 좀 의심스럽긴 해요. 근데 여전사가 존재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? 저는 얼마든지. 근데 왜 고대 그 가야에도 여전사가 있어요.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고구려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.
이렇게 뭐 기록은 없지만 네. 예, 저는 뭐 여성 중에서도 무예를 익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.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쇼시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그때 있을 수 있지. 다만 백하라는 네. 인물은 아마도 요동 지역에 있는 지역 전승 중에 영계 소문의 여동생이라고 연수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. 싸움을 잘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맞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안시성이든 요동성이든 당연히 성안의 여성들도 뭐 전투에 참여했겠죠. 다만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군을 조직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죠. 자, 안시성 전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장면 나갑니다. 토산 진흥. 저거는 우리가 다 기록에서 좀 확인한 내용 아닌가 싶어요. 이 진짜 얘기를 만약에 모르는 처음 이 역사상 사실 접하면 저게 가장 상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. 여기는 근데 뭐가 오해가 있겠나? 산을 쌓을 시간이 있을까요? 아니, 이야기는 소설 아니에요?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? 금상 소설도 아니고. 아니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토산 쌓을 시간에 차라리 그 왜 사다리차 뭐 문제라 그러나 그거 몇 개 더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게 빠르지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성을 한 2천 개 정도 떨어뜨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렇게 토성이라는 건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공격할 방법이 없거든요. 왜냐면 곡사포로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무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 성벽보다 더 높은 걸로 짓는 거잖아요. 근데 저렇게 쌓는 게 지금 가능해요? 아이고 저 인구면은 한 줌씩만 갖다 놔도 토산이 쌓이겠는데. 기록에 보면 60일 동안에 50만 명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았다. 50만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. 50만 명이요? 아니 근데 60일이야 뭐. 뭐 60일이면 두 달 동안 쪽을 쌓았다는 건데 50만 명이 쪽을 쌓았다는 거는 모든 왔던 군인들이 다 동원돼서 쪽을 쌓았다는 거잖아요. 50만 명 군사들이 계속 삽질만 하는 거야. 아, 50만 명이라는 기록은 연인원을 말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한다면 60일이니까 네. 하루에 한 9천 명, 8, 9천 명 정도가 동원돼서 쌓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전투를 벌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토산을 쌓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토산을 쌓는데 60일이 걸린다는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네. 이때 당군은 여차하면 장기전으로도 갈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